네, 안녕하세요. 버핏 조저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외국의 좋은 글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보안 동향을 파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우선 이거는 이제 한글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좀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목에서는 네트워크 보안 장치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미라이 변형, 미라이 악성 코드하고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미라이 악성 코드에 대해서 혹시나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위키피디아에서 한번 정보들을 보도록 할게요. 미라이에 대한 히스토리가 나와 있고요. 리눅스를 실행하는 네트워크 장비.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거냐면은 말 그대로 이제 IoT 기기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요. 그래서 IoT 기기들에서 대규모로 네트워크 공격을 사용한다. 디도스 공격을 이제 사용한다는 그런 의미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디도스 공격을 사용하기 전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스크립트 형태로 좀 되어 있는데, 뭐, 이 장치에 그런 ID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그러한 브루트포스 공격이라는 공격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것을 만약 권한들을 획득을 하면은 이제 디도스 공격을 이제 최종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형태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IP 카메라, 그 다음 홈 라우터 같은 온라인 서비스와 장치를 대상으로 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IoT 장비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장비들을 대상으로 악성 코드가 이제 감염이 되고요. 그 미라이 본넷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이제 발견됐다고 나오는데, 저도 이때 기억나죠. 그래서 그때 이러한 미라이 본넷이라는 것이 IoT 기기에 대해서 감염을 시켰기 때문에, 아, 이제 IoT 악성 코드뿐만 아니고 이 IoT에 대한 그런 보안 위협들이 많이 발생을 하겠구나. 그래서 IoT의 기본적인 세팅들, 그 다음에 이제 관리자 권한이 이렇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사이트, 그런 장치들 대상으로 공격들이 많이 진행을 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요때부터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그 미라이 악성 코드가 어떤 식으로 이제 감염이 돼서 이제 공격을 했는지, 그 다음에 대역 복사형들이 뭐 증가하는 경우도 뭐 제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동작합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미라이 악성 코드 같은 경우가 2016년도 저도 기억나는데, 그때 대량의 이제 뭐 10만 대인가 15만 대 정도의 그런 IoT 장비들 감염을 시키고, 이제 이것을 가지고 디도스 공격을 하겠다, 그래서 주요한 그런 금융권 대상으로도 공격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 공격들이 그런 미비했어요. 그래서 IoT 공격이 조금 제한적이구나 라고 했는데, 점점 이제 IoT 장비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10만 대가 아니겠죠, 점점 많은 이제 IoT 장비들을 아마 확보를 하다가 한 번에 그것들을 이제 디도스 공격이나 그런 형태로 사용한다면 굉장히 큰 그런 보안 위협들이 발생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보안 관제 같은 경우나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IoT 장비 쪽을 좀 많이 신경을 써야 한다 라고 저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글에서 보면 미라이 악성 코드가 이제 변형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어떤 악성 코드이든 이제 기존에 있던 악성 코드 형태에서 여러 가지 취약점들을 또 사용을 하기 때문에 변형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티바이러스를 좀 우회하기 위해서 좀 코드들이 조금씩 변형이 되곤 합니다. 근데 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exploit, 이게 악성 코드, 악성 취약점, 어떤 취약점을 이용해서, 취약점을 이용해서 이제 악의적인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격 기법들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요 사례들을 보면 최신에 2020년도, 그다음에 아래 보면은 2021년도에 나온 그런 취약점 같은 경우에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을 보고서를 정리하는 동안에도 또 계속적으로 많은 변형이 나오고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요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시점에서도 많은 것을 하고 있고, 무차별 대입 공격작을 하고 있고, 다운로드 악성 코드를 스크립트를 다운로드 해 가지고 실행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정보 있는 것이고요.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wget라고 하는 유틸리티를 가져서 저희가 어떤 악의적인 쉘 스크립트를 IoT 기기에다가 다운로드 받아서 감염시키는 그런 사례들인데, 요 취약점에 대해서 위에서 이야기했던 이 취약점들을 아래서 상세하게 또 좀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보시면 어떤 거냐면 다 거의 다 원격 명령 삽입 취약점 이라고 이제 나와 있죠. 우리가 이걸 이제 RC 취약점이라고 이야기하죠. 리모트 커맨드 execution. 그래서 리모트로 원격으로 커맨드를 실행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이 RC 취약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 이런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 이 글의 좋은 것은 뭐냐면은 그 사례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분석했던 사례들인데, 첫 번째 이제 보시면은 요거는 쉘샤크 취약점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쉘샤크 취약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14년도에 발생했던 취약점이고요. 이 쉘샤크 취약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경, 배시 버전의 환경 변수하고 함수 선언에서 이 버그들을 이용해서 뒤에서 이제 공격자가 원하는 명령어들을 삽입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원격으로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요 취약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점수를 매기거든요. 이게 보안 어느 정도의 보안 위협들이 이제 평가할 수그 평가가 되는가. 그래서 CVSS라고 하는 평가들이 높으면 10점 만점에서 10점이면 굉장히 큰 점수인데 10점을 맞았던 예, 그 취약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 이제 서버 쪽에서도 이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그 리눅스 서버 쪽에서도 이 취약점이 있었지만은 어차피 이런 리눅스 기반의 그러한 웹 서비스들이 이 IoT 기기 쪽에서도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죠. 기존에 사용했던 CI 기반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보시면 CI 관련된 것들이 취약점들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원격으로 이것들을 이제 WGET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원격 서버에 있는 SH 파일, 요 SH 파일을 또 뒤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SH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예, 실행을 하는 거죠. 예, 실행할 때는 CH 모드로 777 권한까지 줬다는 것은 얘는 루트 권한이다. 예, 루트 권한이 되기 때문에 이 권한들을 줄 수가 있겠죠. 보통 이제 IoT 같은 경우는 안에 보면은 이 관리자하고 사용자들이 분리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바일 같은 경우는 지금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루팅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제 달러로 돼 있어요. 접속을 하시면요. 근데 이제 이것은 당연히 이제 관리자 권한으로 동작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CH로 모든 것들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예, 그런 것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뭐 템프 파일을 가져왔기 때문에 실제 이것은 이제 템프의 권한들도 이제 확인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 아래 보시면은 이제 다른 취약점이죠. 요거는 원격 명령어 실행인데 여기도 똑같습니다. 요거는 쉘샤크 취약점이 아니고 이 관련된 입력과 검증들, 얘는 사용하지. 여기 뒤에 보시면은 F 언더바 NTP 서버의 값들을 성공적으로 삭제하지 않아서, 이게 요것은 이제 성공적으로 뭔가 개발을 하고 난 뒤에 삭제하는데 삭제하지 않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취약점들이 발생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똑같이 예, WGET이란 걸 이용해서 취약점들이 발생했어요. 이게 공격 패턴들은 똑같아요. 지금 현재 보면은 여기나 공격 패턴들은 똑같다. 이 아래도 보시면은 똑같아요. 근데 요건 이제 다른 취약점이죠. 그래서 이 장치들이 다 다른 거예요. 예, 장치들이 다른 거고요. 그래서 장치에 대해서 요것도 취약점들이 요 부분에서 당연히 이제 발생을 하겠죠. 요 부분에서 발생을 했다. 아마 어떤 특정한 API를 호출하는 과정에서 입력과 검증이 이것도 발생을 해서 저희가 RC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았나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에서도 여전히 예, 또 비슷한 예, 취약점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은 아마 이해되실 거고요. 물론 이제 웹해킹과 관련된 부분, 뭐 시스템 해킹과 관련된 것들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만이 좀 위에서 해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래는 이제 악성 코드 동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위에서 이제 WGET으로 받았던 이제 roll라고 해서 SH 파일, 요것들이 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 역할들은 뭐냐면은 매 시간마다 이것을 다시 실행하기 위해서 매 시간마다 크론이라고 하는 우리가 애하고죠. 에약 그 스케줄링 하는 그런 명령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시도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SH나 HTTP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옆에 다른 또 시스템에 대해서 영향들을 주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install.sh 스크립트도 다운로드를 해가지고 실행을 합니다. 이 역할이요. 그러면 install.sh라고 하는 파일은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이제 악성 코드나 그런 것들을 동작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고랭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을 합니다. 이전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최근에 악성 코드들이요, 이 고랭이라고 하는 것으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고랭을 많이 써본지는 않았지만은 고랭이 이제 스크립트 형태로도 동작을 하고 있고요, 바이너리 형태로도 만들어가지고 어떤 그런 환경에서도 동작할 수 있는 그런 파일로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고랭이라고 하는 것들을 개발하는 경우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사용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목적으로 고랭을 사용하는 이유가 최근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게 범죄자들 입장에서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스크립트일 수도 있겠고요. 개발자 입장에서는 좀더 뭔가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예, 고랭 같은 거 사용하면 파이썬이나 그런 것보다 좀더더 효율적이고 빠르다, 동작이 빠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신들을 우회하는 목적으로도 이 고랭들을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런 백신 중에서는 이제 고랭으로 컴파일된 것들을 제대로 또 탐지 안 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목적으로도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파일들을 이제 목적들이 있겠죠. 그래서 브루트포스 공격하는 그러한 자격증명들을 무차별 대입하는 목적으로도 사용하는 그런 파일들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글들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렇게 쭉 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전에 제가 악성 코드라고 하는 것을 분석한 사례들을 많이 보시면은 우리가 모이킹할 때도 많이 사용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봤던 이런 원격 취약점 같은 경우에도 다 모이킹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취약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한번 좀 보시면서 나름대로 해석도 하시고, 그다음에 좋은 정보도 좀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